40번이에요. 명수와 재석이가 집에서 5km 떨어진 도서관을 간대. 명수가 먼저 출발하고 재석이가 20분 뒤에 출발하는데 오후 3시에 명수가 출발했대. 그 명수가 출발한 그래프를 보니까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가 바로 3시라는 얘기지. 그로부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출발점이 3시입니다. 3시. 그랬을 때 X분의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했을 때 X와 Y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오른쪽 그림과 같고 명수와 재석이가 만나는 시각을 가깝고요. 만나는 시간이니까 시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명수와 재석이의 그래프부터 구해야 되겠네. 지금 재석이가 지나는 두 점을 갖다 생각해 봅시다. 재석이가 지나는 두 점은 어디가 됩니까? 2점하고 2점이 되겠지? 자, 요 점은 어떻게 됩니까? 20,0이 될 것이고 요 점은 60,5가 되나? 요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작성 한번 해봅시다. 60에서 20되면 얼마? 기울기야. 40분의 5에서 0배니까 5, 즉 8분의 1 나오겠죠. 그 y는 8분의 1x, 8분의 1x 플러스 b라고 놓고선 20,0을 넣어버리면 20,0. 복잡하더라도 해보세요. 0은 어떻게? 4로 약분되면 2분의 5가 되겠죠. 4, 2, 8, 4, 5, 20이니까 플러스 b. 그럼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나머지 지워주고. 식이 좀 더럽게 나와도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명수 찾아야 되겠죠? 명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명수도 좀 더럽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막 강하게 드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다? y는 ax. 근데 얘가 지나는 점 어딜 지납니까? 원점 말고도 80,5를 지나게 되지. 그럼 뭐 y는 어떻게 될까? 얘 넣어버리면 넣어버려야지. 5는 어떻게? 80a. 그럼 a값은 어떻게? 80분의 5. 그럼 16분의 5이 되는 5, 6, 30이니까 16분의 1이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어떻게 돼? 16분의 1x가 된다 이거야. 근데 거리가 같아진다는 거 y끼리 같아진다는 얘기죠? y끼리 같다라고 놓고 생각하시면 등치법 써서 교점 구하면 되겠죠?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8분의 1x-2분의 5와 16분의 1x가 같다라고 놓으면 양변에 16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x, 2, 8에 16이니까 마이너스 40은 x. 그럼 x 넘어가면 x, 얘는 40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 교점은 얼마? 40. 20과 60이 중간쯤 되니까 40 되겠지. 뭐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X가 40이죠. 그럼 출발한 지 몇 시에 40 출발한 지 40분 만에 만난다라는 얘기는 몇 시에 시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시 40분이라고 답을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